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지구 멸망 60초 전 운석 배구편이라고 하는 게임인데, 저번에 한번 했었던 지구 멸망 60초 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의 후속작 같은 개발자가 만든 그런 게임이고요. 자, 아무튼 처음부터 한번 진행... 아, 플레이 방법을 일단 봐야 되긴 하나? 게임 기본 룰. 아, Z가 리시브, X가 점프, 핸드 점프. 이건 뭐 근데 인게임에서 알려줄 것 같은데, 운석이 떨어지는 위치로 움직여서 운석을 튕겨내자. 리시브에 성공하면 같은 편 파트너가 적절한 위치에 운석을 세트해준다. 그때 Z키로 스파이크를 날려라. 아, 오케이. 점프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부스터라. 오케이. 그리고 필살기도 있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이런 게임에 로딩이 있다고? 플래시로 만들었나? 내 이름은 김박사. 내가 발명한 VR 기기로 떼돈을 벌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볼까. 우하하. 긴급 속보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곧 충돌하여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합니다. 뭐, 내가 만든 VR이 아니라 진짜로 운석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돼. 이제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크크크크크크크. 괜찮아, 문제 없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아무도 모르게 개발한 나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지. 드디어 이것을 꺼낼 때가 된 것인가. 나와라, 슈퍼 로봇. 서울의 어느 호수. 번쩍. 흔들흔들흔들. 보통 이제 국회의사당 열리고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윙. 호수에서 나오네. 합. 이것이 바로 지구를 지킬 로봇 박사 1호. 운석 따위. 운석 따위 내가 튕겨버리겠어. 온다. 아니. 아니 뭐지, 롯데타운가? 아, 이럴수가. 거대 로봇이 운석을 튕겨냈습니다. 갑자기 서울에 나타난 로봇의 정체는 김박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영웅. 말씀드린 순간 전화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헉헉,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쿨럭. 아무래도 제 목숨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박사 오빠 고마워, 지구를 구해줘서. 박사형 평생 기억할게. 지구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내 목숨은 다했지만 지구를 구했다니 이 뿌듯함. 내 인생 후회는 없다. 후후. 아, 잠시 여러분,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박사님이 튕겨낸 운석의 방향이... 뭐야, 지구 옆이면 뭐 화성? 이럴수가. 화성이 폭발해 생긴 파편들이 무수한 미니 운석들이 되어서 다시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크기는 확실히 줄었지만 떨어지면 반경 10m는 박살날 정도가 분명합니다. 아니, 10m 고작. 어라라? 으악, 내 집 어제 계약했는데. 안돼, 우리 집 30년 존버해서 집값이 30배가 됐는데. 미친 박사놈아, 각도를 잘 보고 튕겼어야지. 망할 박사놈 죽어. 이럴수가. 순식간에 박사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것이 바로 대중의 마음? 무섭다, 무서워. 박사님,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는 우리 집이, 아니 시민들의 집이 전부 박살나게 생겼는데요. 운석을 방어할 수 있는 로봇이 더 없을까요? 쿨럭쿨럭.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게 뭡니까? 부, 명성, 권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나이 연구왕 김박사.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한마디는 전세계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나의 로봇 말인가? 원한다면 주도록 하지. 갑자기 원피스가 됐네? 잘 찾아봐. 내 유튜브 채널 박사TV를. 그곳에 집에서도 쉽게 로봇 만드는 법 동영상을 업로드해놨으니까. 지지직 버벙. 와. 이렇게 해서 세상은 바야흐로 대운석 시대가 되었다. 여기는 인구 1000만의 도시 대한민국 서울. 서울 송파구 주인공의 집. 뭐야, 우리 집도 위험하잖아. 검색해보니 정말 로봇 만드는 법 동영상이 있어. 뭐야, 근데 비추 46개야. 구독자 수 2, 싫어요 46개. 동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정말일까? 아, 몰라. 일단 한번 해보자. 완성했다. 휴. 합. 해냈다. 우리 집을 지켜냈어.
아니. 튕기는 운석이 다시 돌아오다니 이게 대체. 후후후. 아, 당신은. 그래, 앞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다. 나도 유튜브를 보고 로봇을 만들었지. 후후후. 건방진 놈, 감히 우리 집을 건드려?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집을 지켜냈을 뿐이야. 이 좁아 터진 서울, 온 서울 튕겨내면 다른 집에 피해가는 것이 당연하지. 30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았단 말이다. 절대로 우리 집을 파괴하게 할수 없지. 우리 집도 절대 안 돼. 그렇다면 집을 걸고 승부다. 드디어 이제 시작인가? 잠깐. 응? 나도 로봇을 완성했어. 도와줄게, 오빠. 여자친구? 과연 내 여자친구, 가자. 아니, 자기 집은.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아까 그 튜토가 시작되는데, 제트가 리시브고 스파이크가, 아, 점프 중에 한번더 눌러야 되는구나. X가 점프인데 한번더 누르면은, 딱딱, 오케이. 그리고 이동. 그리고 움직여서, 오케이. Z키로 토스하고 같은 편이 올려준다. 그러면은 스파이크, 오케이. 알았어. 새 운석 낙하 중. 아, 이거 받아서 시작하는 거야? 아, 오케이. 요렇게 올리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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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제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딱, 올리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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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키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점프한 다음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딱딱. 오! 잠깐만. 이거는 아니야. 이거 내 문제가 아니야. 잠깐만. 뭔가 잘못됐어. 아니, 점프한 다음에 한번더 누르는 거 아니었나? 스파이크가? 아, Z키가 리시브랑 스파이크를 둘다 겸하는 거. 아, 나는 이 스파이크랑 점프가 둘다 X인 줄. 아, 오케이. 예, 제가 잘못 안게 맞네요. 예, Z가 스파이크구나. 내가 잘못 알았네. 뭔가 이상하다 했어. 오케이. 자, 아직 집안 부셔졌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살릴 수 있습니다. 받아서 넘기고 점프 스파이크. 아하, 오케이, 알았어. 다 알았어. 요렇게, 오, 올리고, 아이고, 스파이크 했어야 되는데. 막어! 오케이, 잘했어. 딱, 아, 잘못했다. 다시. 괜찮아. 살릴 수 있어. 오케이, 아, 이거네요, 예. 요렇게, 오케이. 우리 쪽이다. 자, 제가 받고, 넘겨버렸네? 자, 스파이크. 막어! 좋아요. 다시. 막아야 돼. 막어! 올리고, 점프 스파이크. 아, 근데 너무 견고한데? 너무 튼튼한데? 아씨.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둘다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아, 이거 너무, 어떻게 하지? 방향을 좀, 어떻게 허점을 잘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너무 잘 맞잖아. 이걸 못 넘겼다고? 뭐야? 이걸 못 받았다고? 자, 좋습니다. 오케이. 이대로 갑시다. 필살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순차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오! 1대1. 좋습니다. 이제 한 번만 치면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컴퓨터실에서 몰래 하던 그, 뭐야? 뭐, 바본가요? 예. 컴퓨터실에서 몰래 하던 그 피카츄 배구가 떠오르는 훅훅 디펜스. 이럴 수가, 우리 집이. 미안, 아저씨,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집도 중요하다고. 응? 뭐야, 갑자기 반대쪽에서 운석이! 뭐야, 뒷집인가요? 너는, 뒷집에 사는 동네 친구 상우? 후, 주인공 녀석, 너에겐 미안하지만 살아남은 건 나다. 30년 만에 드디어 우리 집 재건축이 결정됐단 말이다. 절대 질수 없어. 뭐, 재건축? 그럼 어차피 곧 부술 집. 운석이 좀 떨어지면 어때서? 그게 아니야. 운석이 너무 딱딱해서 파괴된 땅 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소문이 있다. 내 땅,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어. 알고 있겠지? 내가 배구 선수 출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마, 나의 필살기, 사이클론 스파이크 슛을.
필살기를 선택하자. 훅훅 디펜스. 아, 방어. 약간 블로킹 쪽 방어 필살기인가 봐요, 이건. 오케이. 아, 요번에 우리가 여기구나. 오케이. 톡. 자, 제대로 갑니다, 제대로. 맞고, 띄우고, 스파이크. 오케이. 필살기는 저 게이지가 다 차야 되나? 혹시? 오케이. 맥스 됐다. 자, 훅훅 디펜스를 다음 스파이크 때 한번 써볼게요. 저 적들이 넘기면 한번 써봐야겠다. 자, 써봅니다. 아, 뭐야. 굉장히 허접한데? 오케이. 방금 그게 이제 훅훅 디펜스. 가드에 있어서는 무적인가 저게? 어디서 쓰든 간에? 오, 뭐야. 잠깐만. 나 어딨어? 뭐야? 얘 왜 여깄냐? 아하, 밀렸구나. 엄청 밀렸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파이크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뒤로 밀리나 보네. 저거 맞으면 이걸로 막어. 이걸로 막아야, 그래야 덜 밀려요. 덜 밀리는 게 아니고 안 밀려. 오케이. 알았어. 느낌 알았어. 아, 게이지 없는데. 아. 아하. 2대 2.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올리고 띄우고 딱딱. 오. 자. 손이 살짝 미끄러졌네요. 로봇 손이 살짝 미끄러졌는데 괜찮습니다. 띄우고 딱딱. 자, 게이지 다 찼어요? 다음 건 필살기로. 잠깐만, 자리가. 오, 이게 되네. 이게 살려지네. 좋아요. 예, 괜찮습니다. 여유 있어요. 아, 너무 밀렸어. 이거 못 따라가. 따라간다. 오케이, 됐다.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면 따라가진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요거는 필살기로. 필살기! 요렇게 막고, 띄우고, 올리고, 딱딱. 오케이. 아, 이거죠. 이거죠. 좋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새 필살기. 아, 이거 배웠네요. 사이클론 스파이크 슛. 이럴 수가. 우리 집이 흑흑 배구도 지고 집도 날리고 난 이제 망했어. 내 인생 끝났다고. 바보야, 인생은 집이 전부가 아니야. 희망을 잃지 마. 그래? 너의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돼. 걱정 마, 친구. 아직 우리 집은 무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월세로 살지 않을래? 빠직. 어라, 뭐지? 이 그림자는? 뭐야? 운석이 너무 커. 엄청 큰데? 오늘의 운석 뉴스입니다. 전국에 골고루 운석이 떨어지는 가운데 송파구에는 일반 운석보다 한 단계 크기가 큰 A급 운석이 곧 떨어진다고 합니다. A급 운석의 파괴력은 반경 5km, 서울의 구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가 전부 날아가고 말겠어. 하지만 운석이 너무 크잖아. 이 로봇은 도저히 안돼. 이제 끝인가? 지지직. 응? 포기하지 마. 그거를 하는 거야. 뭣 그거라니? 아, 뭐야, 조카 5살? 합체 말이야. 삼촌, 세상의 모든 로봇은 합체 기능이 있다고. 합체라고? 말이 돼? 아, 모르겠다. 시간이 없어. 일단 가자. 송파구에 사는 모두들 내 말 잘 들어.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송파구 주민들이라면 빨강 버튼을 눌러. 합체다. 아니, 놀랍습니다. 방금 전까지 개처럼 싸워대던 송파구 주민들이 순식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수없이 호흡을 맞춘 안무팀처럼. 이것이 부동산을 사랑하는 마음? 합체 완료됐습니다. 로봇 생김새 어째선지 똑같지만 크기가 커졌습니다. 흐압! 해냈다! 송파구를 지켜냈어! 설마... 어디 뭐 옆이면은 뭐 강남 아니면은 뭐 어디야? 강동 뭐 그런데? 누구냐? 크크크. 송파구 놈들 까불지 마라. 감히 우리 강동구에 아 운석을 떠넘기다니 어림도 없지. 그 로봇 설마 너희들 강동구도 합체한 거냐? 그렇다. 키키키. 이참에 잘됐다.
너희 동네만 집값이 터무니없이 올라서 재수없었는데 말이지. 너희들의 집을 모두 날려버리고 강동구에 월세살이를 시켜주마. 이제 이거 쓸 수 있다. 사이클론 스파이크 슛. 이거 이런 추세면은 슬슬 이제 도 막 그렇게 가면서 나중에 나라 뭐 그렇게 하다가 뭐 행성끼리 싸우고 외계인 막 그런 거 아니야? 오우 야 이거 막았네. 오케이 시작은 나쁘지 않아. 오 슬라이딩 같은 게 잘 된다 의외로. 자 다음엔 그 스킬 써봅니다 스킬. 근데 저쪽에서 먼저 썼네. 아 나 이거 못 따라간다. 따라갔다. 오케이 좋아요. 스킬 썼어야 되는데 요번에. 어우 살렸어 써봅니다 이거. 사이클론 스파이크 슛. 오 요런 스타일 좋습니다. 아 맞아 은하계. 예, 은하계 신 그래 나간이네 진짜 나선족.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좋습니다. 이제 느낌 다 알았어. 맞고 받아주면은 점프 스파이크. 게이지 다 찾고 다음에 이제 스킬입니다. 한번 맞고 부지런히 따라가서 스킬. 엄청 큰 운석 데미지 2배. 이것만 잘 살리면 돼. 괜찮아. 이거를 사이클론 스파이크 슛으로. 아 이게 네트에 걸리네. 아이고 조졌다. 이게 네트에 걸린다고? 이게 걸린다고? 요렇게 좋습니다. 오 넘겼어요. 좋아요 엄청 큰 운석. 자 요번에도 스킬로 갑니다. 스킬로 맞고 스킬 좋아. 끝났지. 오케이. 야 한 그냥 평범한 거 하나 내어주고 두 배짜리 다 먹였어. 새 필살기 로봇 대쉬. 아 달리기네 따닥. 따닥. 이럴 수가. 헉헉 겨우 이겼다. 강적이었다 강동구. 호호호 총파구 놈들 꽤 하는데 하지만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될걸? 우리의 더블 뷰티 수준 무적이야. 아 역행가? 뷰티? 마침 운석이 떨어지는데 슬슬 가볼까? 이야 더블 뷰티 슛. 아니 또 누구냐? 아 강남구 미녀. 아 강남 송파 강동 강남 너희들. 아 강남구 너희들도 합체한 거냐? 호호호호호 말 걸지 마.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나 이쁘게 나오고 있어? 그럼 언니 너무 이뻐. 유튜브 썸네일 제목도 미리 생각해놨어. 들어봐. 송파구 아파트를 다 부셨더니 크크 사람들 반응이 크크. 이거 어때? 깨르륵 마음에 들어. 조회수 1000만은 나올 것 같은데. 여유가 넘치는구만. 덤벼라 강남구. 좋아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뭐 도 막 그렇게 가겠네. 아 대시는 그냥 패시브구나. 오케이 이걸로 하자. 이제부터 대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확 밀렸을 때 못 따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여유롭게 따라갈 수 있게 됐어요. 오 대쉬. 오 로봇 이 디테일 봐. 대쉬 쓰면 요렇게 갑니다. 오 디테일이 살아났어요 갑자기. 촥 살리고 뛰어서 이제 대쉬가 생기니까 훨씬 편하다. 훨씬 쉬워. 아 스킬 쓰네. 뭐야? 안 보여. 뭐 투명 슛 같은 건가? 이럴 수가. 안 보여서 어리버리 타다가 앞으로 갔더니 뒤에 떨어졌어. 그럼 나도 보여주마. 막혔어. 사이클론 스파이크 슛이 막혔다. 안 돼. 아. 야, 이거 강적인데 이거? 강남구? 좋습니다. 아니 이게 대쉬가 나가버리네. 아 이게 슬라이딩 했는데 대쉬랑 같이 돼버렸네. 아하 이거는 새 스킬에 대한 미스입니다. 자 괜찮아 두 배짜리를 다 먹으면 돼요. 괜찮아 두 배짜리를 내가 다 먹는다. 오케이 일단 하나 좋습니다. 아 미인 계약하다고. 아 아닙니다.
더 이상 안 봐줍니다. 아 설마 또? 자 여기 이쯤? 오케이! 요번에는 반응했습니다. 좋아요. 스킬! 좋아. 따라잡았어 따라잡았어. 어. 따라잡았어. 아 두 배짜리 나오지. 탁! 넘어가고 또 스킬 쓰나? 오케이 막았고 쟤네들은 왜 근데 스킬 두 개 쓰냐? 아니구나 하나구나. 자 한 대 나왔어요. 한 대? 한 대? 한 방만 더 탁! 올리고 띄우고 지금 오케이 좋아요. 나 스킬 게이지 다 찼다. 끝! 마지막! 아 이게 막혔네. 아 설마. 자 이쯤? 지금! 아 좋아요. 막아냈어. 아니! 아니 이게 또 필살 게이지를 못 보고 필살기를 쓰려 그랬네 내가. 아 괜찮습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위해서 1대1로 만든 건 뿌... 어우 죽을 뻔했다. 필살기를 쓰려다가 필살기 게이지가 안 차 있었어. 아 또 이거야? 자 괜찮아? 오케이 반응했어. 아 예뻐서 맞았다. 됐어. 끝이다. 야 이걸 또 박진감 넘치게. 이렇게 돼서 강남 끝. 투명슛. 이거 배웠네. 이거 사기든데. 이거 개사기든데. 이럴 수가. 졌다. 건방지긴. 뭐 유튜브가 어쩌고 저째? 내가 유튜브 하는 법을 알려주지. 슥슥 구독 좋아요 찰칵찰칵. 썸네일로 써주마 우하하. 어라? 뭐지 이 그림자는? 설마 운석이 엄청 커. 이럴수가. 이번엔 더욱더 커진 S급 운석입니다. 무려 서울의 절반은 날려버릴 수 있는 파워. 아 서울은 이대로 끝인가요? 아 이것도 절반이라 그런거 보니까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나 본데. 이러면 너무 뇌절인데. 이러면은 나중에 뭐 경남 경북도 나누고 뭐 충남 충북도 나누고 막 그런거 아니야? 훗. 또 이 상황이군. 그렇다면 강남 전체 합체다. 도화조 영등포 서초구 관악구 등등. 핑크 로봇 어디 갔어? 올스타 뭐야? 합체 완료. 이름하여 강남 올스타 합. 아 이거 강북이겠네. 강남 강북. 그러면 강이 네트야? 강북 올스타 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크 강북 놈들 너희들도 합체한 거냐? 응? 아니 너는 강동국의 그 녀석이잖아. 분명히 물리쳤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크크크. 사실 나는 강북의 마포구에도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나는 다주택자. 게다가 이번에는 널 확실하게 뭉개기 위해 현역 배구 국가대표 선수도 우리 팀으로 영입했지. 아까 걔다. 더욱더 강해진 강북 올스타 팀으로 너희 집을 흔적도 없이 날려주마. 각오해라. 오호 우호.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서울의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 강남 올스타 대 강북 올스타.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럼 시작합니다. 집이 다 부셔진 거 아니야? 아 맞다 투명슛 배웠어요? 투명슛 써봐야지. 그러게 다주택자라니 반전이었어. 올리고 보내고 리시브하고. 자 갑니다. 막고 띄우고 찹찹 와라. 자 띄워줘 찹찹. 자 게이지 다 찼어요? 투명샷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 못쓴다 쟤도. 아 저 뭐야 여긴가? 오케이. 투명샷이랑 비슷한건가 저거? 오케이 나도 쓴다. 좋습니다. 일단 한 대 매기고 시작했고 새 운석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왜 한국에만 이런 일이. 아니 이거 한국 이거 살 수 있는 땅이야 이거? 이거 못 살겠는데 여기? 아 그러게 예전에 그 오락실 열혈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거 완전. 이건 못 맞겠지? 좋아요? 새 운석 두 배짜리 확 나와라 그냥. 한 세 배짜리 나와라 그냥. 예선전. 아 그러네 예선전 중이네. 이제 나라 대항전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 중이네. 좋아요? 그러게 이게 얼마나 뇌절을 할지 그게 중요합니다. 오 막았어 이걸. 나도 한다. 로봇 어리버리 타는 거 웃기다. 막 우왕좌왕하네 저렇게 나갈 때.
뭐 거의 뭐 월드컵처럼 되는 거 아니야? 뭐 한일전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다? 아 파트너 왜 그거를 그렇게 멍 때리고 있었어? 아하 저런 탁 탁탁 이제는 일반 공격으로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는 거의 뭐 스킬 써야 돼. 자 투명샷 오케이 이건 뭐 거의 다 들어가 무조건. 투명샷이 최고 같습니다. 세운성 낙하중 이거 뭐 두 배는 랜덤인가? 띄웠고 자 스파이크 한번 맞고 지금 잘 보니까 어 이 여자친구가 약점이야. 오케이 오 이거 그냥 들어왔네. 자 이제 한 대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강북 녀석들 없애기 위한 한 발 단 한 발. 아 이거 봐 여자친구가 약점이야. 열심히 달려가 봤지만 아하 너무 뒤에 빠져있었고 자 그래도 게이지가 다 찼으니까 끝났어. 오케이 끝. 어? 오 뭐야 막았어. 아니 또 잠깐 여기? 아 오케이 좋아요 잘았어. 찹찹 어 아니 늦게 나갔어 손이. 허우적 허우적 공중에서 아하 괜찮습니다. 어 여유 엄청 넘쳐요. 피 엄청 많어. 괜찮아. 아 제가 약점이라뇨. 이게 키가 왔다갔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자 끝났네요. 예 끝. 오케이 지지 지지. 아니 맞고 띄우고 치고. 제가 어렸을 때 컴퓨터실에서 피카츄 배구를 얼마나 했는데 고작 이런 거에 당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무 잘 막는 거 아니야? 맞고 요번에 스킬로 끝냅니다. 요번에 끝. 이걸로 끝이다. 아니 아 이 느낌 좋지 않은데? 여기! 오케이 좋아요. 아 잘 먹어 잘 먹어. 아니 근데 마지막 데미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잘 버티는 거야? 그만 죽어 좀. 자 그만 죽어. 아 여자친구가 다주택자한테. 아아 오케이 끝. 자 이렇게 돼서 강북도 끝났어. 이제는 도로 가나요? 뭐 경기도 뭐 그렇게 가나? 지구 한 바퀴 슛? 아 그래서 그렇게 없어졌다 뒤에서 날아오는 거구나. 아 뭔가 했네. 예, 지구 한 바퀴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운석 시대의 최종 승리자는 주인공 팀이 최종적으로 우승하였습니다. 이겼다. 우리 집을 지켜냈다고. 이렇게 해서 운석 시대는 끝을 맞이하였고 주인공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아 뇌절 안 하네. 어, 이 정도면 딱 적당하긴 하지. 딱 적당한 시점에서 끊었네. 어, 난 여기서 엄청나게 뇌절할 줄 알았는데. 응? 디엔드? 흔들흔들흔들. 어라? 이 그림자는 설마?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이럴 수가. 너무나도 큰 운석입니다. 이번 운석은 나라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크기. 한국이 위험합니다. 아 세계로 가나요? 모두들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지? 이번엔 대한민국 전국민 합체다! 도와줘 지방도시들! 뇌절 못 참지. 이거 이러다 전쟁하겠는데? 아니 어디까지가? 아니 발효 업도 아니고 대체 어디까지 온 거야? 한편 해외에서는 후후후 제법 하는데 한국 녀석들. 하지만 아 이탈리아 하지만 과연 우리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당해낼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피자랑 기타 들고 있어. 보여주마! 우리의 피자 파스타 슛을! 미국 올스타? 오 마이 갓! 어딜 감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 미국의 상대가 되겠어요? 집에서 달고나는 핥으라고요! 일본? 우리의 닌자 배구 파워를 보여주겠댔스! 힛! 닌히닛! 니티티! 한국팀은 과연 세계의 수많은 부동산 고수들, 아니 배구 고수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들의 운명은? 훗!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사랑은 세계의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그게 과연 사랑일까? 오케이! 아 요러면서 끝나네요. 예, 뇌절은 그래도 덜하네.
자, 이렇게 땡큐 포 플레잉 끝이 난 것 같아요. 운석 야구? 아, 이게 또 설마 운석 야구 하고 나면 운석 축구 되고, 운석 축구 하고 나면 운석 농구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자, 운석 야구가 해금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픈이 나왔던 김박사 주인공 보너스, 아 주인공인 보너스 미니게임 운석을 튕겨내어 지구를 지켜내라. 엔딩이 세 가지? 아 제일 처음, 아 제일 처음 장면으로 돌아갔구나. 깡? 어 됐네. 뭐야? 합? 목성인? 크크크 건방진 지구인들 받아라 목성 오버헤드 슛! 한 번 더? 깡! 두 번 계속 쏘면 되나? 뭐야 웬 달? 뭐야 돌아오는데? 잠깐만 깡! 저 에임에다 맞추는 거긴 할 것 같은데 그냥 막 하고 있는데 여긴 또 뭐야? 이 앞! 토성! 우리 토성인을 앞보지 마세요 지구인들. 갑니다 토성 골프슛. 여긴 또 골프야. 나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릴 때 그 왜 아이언 리거라고 있었잖아요. 걔네들 보면은 로봇들이 막 각종 종목 다 하잖아요.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막 그러면서. 여긴 또 뭐야? 배드민턴이야? 그거 생각난다. 화성인. 화성. 화성 배드민턴 슛! 이제는 에임대로 하자. 깡! 아 이게 그 일이 있기 전 얘기예요. 어라? 왜? 아 이렇게 돼가지고 시작한 거구나. 세상은 대운석 시대로 돌입했다. 아, 노멀 엔딩. 이게 원래 엔딩이고 원래 스토리 원래 엔딩이고 뭐 다른 데다 보낸 뭐 있나 보다. 엔딩 세 개를 했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에임대로 하면은 화성으로 가는 거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해서 딴 데로 보내고 여기가 처음이? 여기가 목성. 약간 오른쪽이 목성. 그러면은 목성 서투리자. 목성? 이것도 약간 오른쪽으로 이쯤? 에임에 살짝 빗나가게끔 이러면은 목성 터트리는 거. 헉 놓쳤다. 캑. 그렇게 해서 우주는 대운석 시대로 돌입했다. 목성 크기면 그럴만하죠. 예. 근데 이것도 노멀이네. 아마 그냥 죽는 게 배드겠고. 아이고 처음부터 해버렸다. 목성이랑 화성이랑 또 뭐 있었다. 토성 있었나? 자 그러면은 에임보다 살짝 왼쪽 한 요쯤? 요쯤으로 하면은 나머지 하나죠. 요렇게 보내서 얘네가 어디였더라? 토성 맞나? 아 토성. 토성 한번 부셔볼게요. 그 다음에 배드 보고 그러면 잠깐만 만약에 배드가 있다면은 왼쪽이지. 만약에 이게 배드가 있다면은 그냥 노멀이 각 행성 3개가 아니고 뭐가 노멀, 배드, 그 다음 해피 그렇게 있나본데? 이렇게 해서 세상은 대운석 시대로 돌입했다. 여기 똑같네? 노멀 엔딩. 자 그러면은 배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피가 있는 것 같아 따로. 자 여기서 일부러 안 쳐볼게요. 이건 그냥 배드일 것 같고 키엑. 드래곤볼 패러디네. 바보 같은 완전체인 내가 파샤샥. 배드 엔딩. 예, 배드 엔딩이었고 잠깐만 그럼 달인가? 달에서 튕긴 다음에 한 번 더 보내야 되나? 달은 어디쯤이었지? 한 이쯤인가? 요렇게 해야 되나? 요렇게 해서 일단 달 한 번 튕기고 튕기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한 요쯤? 달로 다시 가서 아 달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가네 계속. 아 태양. 아 홈런. 아 요거구만. 펑 해냈다. 운석이 태양에 녹았다.
고마워 박사형 사랑해. 불태웠어 새하얗게. 완전히 불태웠어 새하얀 제로. 해피엔딩. 아 요게 해피엔딩이네. 아 오케이. 자 지구 멸망 60초 전 운석 배구편 요렇게 끝이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팀에서 무료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한번 즐겨보실 수 있고 그냥 한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영문 제목이 아마 따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그냥 상점에다가 상점 검색에다가 지구 멸망 60초 전이라 쓰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구 한 바퀴 슛을 못 써봤는데 그걸 써볼 수도 있을 거고 혹시 이어서 하면은 그 세계대항전으로 가나? 그건 아니겠죠? 아 스테이지를 골라서 할 수도 있네요. 신기하구만. 네, 재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병맛게임 지구 멸망 60초 전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배구편보다는 저번 편이 더 재밌긴 하다. 이것도 재밌는데 저번 첫 편이 재밌긴 하다.